뭐 딸꾹질이 됐든 뭐가 됐든 약간 돌발 상황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을까? 저는 기억나는 게 그 저의 노래 중에 뭐 라디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할 때 이제 건반을 치는데 이제 의자에 앉아서 치는데 의자에 발을 올리고 건반 끝에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 의자가 돌아가는 의자 우와. 그래가지고 뒤로 넘어간 적 있어요. 아 근데 저는 항상 드럼이니까 항상 저는 모든 무대를 다 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. 넘어지는 거 그냥 바로 봤는데 진짜 심하게 넘어졌어요. 근데 크게 안 다친 게 다행일 정도로. 네. 아, 근데 끝나고 하니까 아프더라고. 이게 안 아프고 아드레날린이 있으니까. 근데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? 근데 계속 불렀죠. 네. 또 넘어졌는데 처음에 팬분들도 웃겼나 봐. 웃다가 생각해보니까 웃으면 안 되는 거 같아. 그게 보였어 얼굴에. 나 넘어졌는데 웃다가 웃어 되는 건가? 이 표정이 보였어요. 큰 실수는 제가 다 하죠. 아 그래? 사실 민혁이가 실수를 해버리면은 티가 나니까. 아 근데 많이 틀린 스타일이에요? 저는 잔실수는 거의 없는데 한 번씩 대형사고 치는 스타일? 예를 들면 뭐 어떤 거예요? 노래 예전에 노래 틀린다든지 뭐. 노래를 그냥 아, 진짜 끊는 많아요. 네, 네. 먼저 끝내요. 아 진짜로 막 노래를 한참 나왔는데 1절 끝나고 갑자기 노래를 빵 구라 뚱뚱 빠밤 이러길래 일단 손이 가긴 가는데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 보죠.